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발고포장해서 어느 정도 특수 부위를 먹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시골로 와봤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아리 모양에 비슷하게 원래 항아리를 사가지고 고기를 구우려고 그랬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집에 있는 벽돌을 활용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직접 하나 만들어주셨고요. 여기다가 고기를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지금 떼고 있는데 불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면 이제 수다하고 은은한 열로 고기를 이거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맛있죠? 고기가 보시다시피 엄청 두껍기 때문에 요거를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익기 위해서는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멋지죠? 요래가 익혀가지고 한 잔씩 뜯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갈집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예. 자, 벌써 한 개 끝이고요. 자, 그리고 앞다리살. 이것도 여기가 부채뼈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일자로 꺼줍니다. 그리고 갈집 넣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쭉쭉 넣어줍니다. 자, 앞뜨겠죠. 앞뜨겠죠. 힘을 좀 많이 줘가지고 넣어주고요. 좀 두꺼운 쪽은 깊숙이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죠. 뿌려볼게요. 자, 올리브유를 뿌려주는 이유는 간단한데 후추하고 소금 양념 간이 잘 묻으라고 묻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아무래도 두수 떨어져 버리거든요. 적당히 취향에 따라서 쭉 뿌려주겠습니다. 밑간은 해주고 아니고 차이가 아무래도 고기는 맛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해줘야지 맛있습니다. 이거 말 뿌린 같지만 많이 뿌리진 않을게요. 방금 뚜껑 열었는데 정말 뜨겁네요. 불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이걸 고기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뜨고요. 옆에. 자, 저 이거 하는 동안 아무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꼭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랑. 굴지 굴지 썰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보다는 열기가 좀 많이 사그러든 것 같은데 고기랑 두쪽에 고리다 걸어보겠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완벽하게 잘 익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잘 빼야지. 자, 속도는 좀 다가다는데 저희가 고기 조금 빼볼게요. 깨워보시고. 고기는 위에 거 향수 거의 다 뽑혔는데 숯불량을 좀 익혀줄게요. 이렇게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그냥 먹어 좀 더 맛있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들어있어요. 조금 더 익힙니다. 소리 멋지다. 오, 좋다. 3초 삼겹살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먹으면 차고도 실탕을 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익었으니까 대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와, 그 당시에 불 익혀졌다.
거의 다 해놨는데 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저 먹어볼게요. 아, 많이 드세요. 네. 소금. 진짜 맛있다. 후쿠랑 이쿠랑 맛다. 하나 드릴게요.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지나준 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볼게요. 불은 더 이상 안 넣었고요. 불이 거의 꺼질 때 동안 은은한 열을 익혀줬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줬습니다. 와, 진짜 멋지겠어.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세팅해 가지고 먹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야채랑 물김치랑 파랑 갓김치랑 요거는 멜젓입니다. 멜젓 그리고 된장찌개 이쪽 빼줘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드셨죠? 좀 드시기 위해서 고기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갈비부터 한번 먹어보자. 아우, 세팅한 간에 좀 식었네. 아, 힘주니까 떨어져버려. 아이고, 잘 굽히네. 네. 화이팅 굽히네. 야, 이거 앞 뜯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갈비입니다. 조금 식었어요. 네. 고소하죠? 바삭바삭한. 칼도 필요 없네.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쭉. 와, 어우. 다리가 잘 익었으면 좋은데 잘 보겠습니다. 어우, 잘 익었는데요? 속에 중간에 딱 잘라보니까. 굵은 거 친 건 잘 익었네요. 아버지, 이거 뜯어주세요. 맛있어요. 돼지의 낙엽살. 너무 잘 익었다. 색깔 잘 익었어요. 네. 와, 사태 잘 익었다. 맛있겠네요. 아버님 껍질인데 조금 질길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멜젓입니다. 멜젓. 여기 좀 올게요. 와. 이야, 맛있겠다. 호리. 나물 야채도 있어. 소스 매력 있죠. 시간 좀 안 그래도 기다릴 보람이 있네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짜다. 갈비 진짜 맛있습니다. 먹어볼까? 아, 드셔보세요, 아버지. 난 이거. 아, 전 이것도 드릴게요. 잘 익었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몇 개 더 먹자. 몇 개 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사실 중간에 고기 좀 구워먹는데도 막 그래 배고픈 건 아닌데. 된장 맛있죠? 응, 된장 맛있어. 아무 파프리카도 있어요, 여기. 응. 된장 주스. 몸에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또 저의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저기다가 맛있게 한번 구워봤습니다. 어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거로 활용해가지고 다음에 소고기도 한번 구워먹겠습니다. 확실히 얇으니까 갈비 쪽 정말 잘 익었네요. 제가 총 2시간 20분 30분 했는데 요거는 충분히 2시간이면 익은 것 같고요. 요 구운 거는 한 제가 봤을 때 3시간 정도 30분 정도 더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은 완벽하게 다 익었는데 떠붙은 부위는 살짝 미세하게 조금 덜 익었습니다. 나머지도 너무 잘 익었고 어쨌든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봤고요. 남은 거는 한번 더 정리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또 가족끼리 또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